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을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날 오후 7시 56분 무렵에 황교안 전 당대표가 비상한 각오를 밝힌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첫 문장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그 많고 많은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황교안이나 민경욱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야말로 참 전만당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이 선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지만 모두들 선관위를 눈치 보기에 바쁘기 때문에 정말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싫어하는 부정선거 규명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결단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선관위에 밉보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과감하게 현재 여야 정치인들은 선관위의 종놈이다, 선관위의 노예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비실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26일 날 황교안 전당 대표는.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깊은 유감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찔리긴 찔리는 모양. 이제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제목에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당연하고도 기본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조회주 사태로 한바당 내홍을 치른 선관위는 아직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현재 이 가운데 8명은 모두 친문격입니다. 그러나 야당목 추천위원 한 명은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어? 또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야당목 선관위원은 지명 안 하고 봉석으로 선거를 치료하는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회주 꼴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월 26일 날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현직 대법관이 이 같은 대국민 사과, 대국민 육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은 바로 1월 26일 날 늦은 시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국회의원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직원거리에 무려 182개의, 현재까지 알려진 겁니다.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임시사무소는 전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선거 조작은 국제적인 관례라든지 경험에 미뤄보면 세틀라이트 오피스라는 위성 사무실,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지역 선관위에서 도저히 할수 없는 비밀스러운 선거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위성 사무소가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부정 선거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무려 182개를 설치한 겁니다. 따라서 지난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3구 부정선거도 현재 같은 그런 추세가 진행되면 거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3구 부정선거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또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불복과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그런 일이 5년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비 위원장이 찔리긴 찔리는 모양입니다. 1월 26일 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많이 찔리겠죠. 근데 또 심하게 찔린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황주안 전당 대표가 금난로 전인 빌딩 앞에서 모인 전남 광주 자유 애국 시민들 앞에서 선거 조작 의혹이 있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당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발끈한 일입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의 대변인은 1월 24일 날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부끄러운 뻔한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은 계속해서 침묵하리라고 생각 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선거 조작의 황금어장인 사전투표하지 않기 운동이 너무나 빼앗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성표는 사전투표 투표율과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을 높이면 예간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사전투표는 한마디로 선거 조작에 황금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0%대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무려 26%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율 26%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총 유권자 수 대비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나타내는 그런 사전투표율입니다. 근데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수 대비하면은 사전투표율 26%는 46%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투표 참가자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 46%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까지는 4박 5일이 있습니다. 그 4박 5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런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정거들이 바로 지난 4.15 총선의 4개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재검표장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런 대선 2017년, 지선 지방선거 2018년, 총선 2020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사전투표율 26%가 실제로 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하면 46%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총선 재검표에서 산더미처럼 쏟아진 부정투표지는 대부분 사전투표지였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때문에 3구 대선에서 당일 투표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실감나게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26.6%. 이것은 총 유권자 대비 숫자로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가늠하기가 일반인들에겐 어렵습니다. 총 투표자 수,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냐? 바로 총 투표자 대비 46%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 54%, 사전투표 46%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수가 부정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몇 군데 지역에서는 당일투표에서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큰표 차이로 지고 있는데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수만 가지고는 건방 티가 나기 때문에 당일투표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들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연수굴 지역구입니다. 결국 3구 대선 결과는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과 그리고 위조표 투입으로 승리를 위한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후보가 30% 정도의 여론에서 그런 지지를 받더라도 그 위에다 15%를 대버리면 45% 목표 득표율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선거는 그저 이제는 권력을 잡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되어버렸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거는 공산당이 실시하는 선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당 선거하고 무엇이 다르죠? 저는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